are coming to the castle. I do die.이런 공원을 만들어주면 다시 올 겁니다. 아마도 공원을 연못 같은 걸 배치를 해주세요. 오케이. 자, 다시 지금 충성도가 올라가면서 인구가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 사이 기사들이 오네요. 아, 방어력 큰일인데. 나가라. 자, 일로 와서 입구를 막아봐야. 입구를 막아. 입구. 아, 방어력이 기사라서 너무 좋네요. 아, 이거 맞았나? 어떻게든 막아라. 막아. 어떻게든 지켜둬야 된다. 왕이 위험하다. 왕이. 왕을 지켜라. 어, 왕한테 가나? 어, 기사 한 명이 지금 왕한테 가고 있는데. 어, 다행히 왕이 이겼습니다. 어, 그런데 일단 급한 대로 불을 끈 듯한데. 네, 세금을 제자리에 제로에 놓고 돈을 이제 금만 줘도 될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오, 아직 한 놈이 우리 궁수를. 어, 궁수가 지금 전멸당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느려 만드는 게. 아, 너무 지겠다. 오, 오, 깜짝이야, 모르겠다. 최대한 군사를 만들어야겠어요. 대장간에서 협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세금을 좀 올려서 자본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군대를 만들려면 즐거운 요소도 이렇게 배치해주고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교회도 만들고 저는 군사를 모아서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오, 바로 저기 앞에 저기 캠프가 바로 찔렸습니다. 캠프를 부셔. 승리를 위해 싸워라. 아, 적이 너무 많네요. 물러서지 마라. 즐겨. 공수가 위험하다. 끝에. 큰일 났네요. 탑으로 올라가. 근데 와, 우리 백성을 지켜야 돼. 백성을 지켜라. 아, 방심했네요. 성벽을 잘 만들었어야 했는데. 어, 왕한테 가. 왕을 지켜. 왕을 지켜라. 안돼. 아아, 몇 명이야 이거. 안돼. 아, 망했습니다. 왕을 못 지켜서 패배해버렸어요. 이렇게 왕이 죽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픽도 깔끔하고 플레이도 쉽고 정식 출시하면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스팀에서 스트롱홀드 디피니티브 에디션 데모 버전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발.